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최버추는 이 떡을 치다가 경찰에 잡히게 되었었는데 리란이 총명한 머리로 하여서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. 그러다 최버추는 이 정신이 반짝 드는데 내 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그것을 목숨이 붙어있지 않으면 다 쓸모없구나 하고요. 하여 최버추는 이 수중에 달러로 된 현금들만 챙겨서 광저우시를 떠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달러로 된 현금들만 챙겨서 이 두 여행용 가방에다 넣었는데 꽉 차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럼 그 금액이 얼마나 되었을까요? 어마어마하겠는데 이제 어디로 가서 살아야 하냐가 문제가 되겠는데 그러자 그의 부인 마울리 쥬앤이 입을 삐죽삐죽거렸다고 합니다. 갈 곳이 없으면 나의 고향으로 가서 살자. 그곳에 이미 집도 다 새로 지어놨고 우리 부모님도 너희 얼굴을 보겠다고 기다린 지 오래다 라고요. 최버추는 이미 전에 부인한테 이 어마어마한 거액을 챙겨줘서 그녀의 고향에 이 집도 2층 별장으로 크게 지어놓고 이 안에 가전제품들도 모두 다 제일 좋은 새거로 바꿔줬다고 합니다. 그러자 너희 고향? 고향이고 뭐고 이 내 목숨이 붙어있어야 되지. 뭐 이러한 식의 고향 타령이야 라는데 하지만 말입니다. 어라? 잠깐만. 너 소수민족이었지? 묘족이랬던가? 너 고향이 어디더라? 네, 최버추는 그 자신이 마누라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는데 어디긴 어디야? 운남성이 원산현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줘야 알아처먹니? 그러자 원산? 설마 그 범죄자들이 마지막 희망 원산현을 그랬니? 네, 그 시기에 이 원산현이란 곳은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.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범죄자들한테는 최후의 통로로 불리는 곳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이곳이 이 중국이 변경지대라서 진짜 위험이 닥치게 되면은 이 두 발로 막 뛰어서라도 그 중국 변경을 벗어날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총살을 판결받은 범죄자 놈들이 이 도망쳐 나오게 되면 보통 다들 이곳에 숨어 지내다고 합니다. 또한 이곳 소수민족 세력들도 엄청났다고 하는데 제가 머리쥬앤이 가상 사진을 바로 이 사진으로 한 원인은 이게 바로 소수민족 묘족이 웨딩드레스이기 때문인데 묘족인 여자들은 이 선녀처럼 이쁘지만 그 남자들은 다들 짐승처럼 욱하는 민족이라고 하는데 하여 중국 정부의 관리도 따르지 않았었고 그 자신들만이 독립성이 엄청 강하다고 합니다. 하여 한마디로 간략하자면 이 지금이 최버추한테는 그야말로 천국이겠는데 가자! 당장 출발하자! 이제 강호를 은퇴하고 그 원산현에서 편안한 은둔 생활이나 즐기자. 최버추과 머리쥬앤은 각각 여행용 가방 하나씩 챙기고 기차를 타고 이 운남성 곤명시로 출발했다고 합니다. 이 곤명시에서 이 원산현에까지는 기차도 없고 이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해서 네, 그 둘은 이 버스를 탔다고 하는데 그 시절에 이곳에는 이 고속도로가 통하지 않아서 달캉달캉거리는 산길을 달려야 하는데 그 시간 또한 그렇게도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. 이 버스 안에서만 거의 15시간을 달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점심 먹고 출발했었는데 이 깊은 밤은 다 가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까지 들리며 날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최버추이 시계를 보니 이 새벽 4시가 되었었고 아직도 1시간은 더 달려야 도착한다고 하는데 이 얼어 죽을 시골 동네 이제부터 이곳에서 썩어야 하나? 라고 생각하니 또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네 하지만 말입니다. 초이버춘이 버스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더니 끼익 하고 멈춰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잠자고 있던 머리쥬앤도 이 잠에서 번쩍 깨면서 다 도착했냐고 묻는데 네 하지만 그들이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도착은커녕 인기척 하나 없는 도로 한가운데서 멈춰선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게 뭔 상황이지 하고 앞을 바라보니 네 이 앞에는 경찰차 한 대가 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였었는데 경찰이야? 왜? 순간 최버추는 이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 설마 리수팡이 다 불어서 이렇게도 빨리 잡으러 왔나 라고 하지만 어라? 저 앞에서 흔들흔들 걸어오는 경찰이란 놈들은 이 딱 봐도 경찰이 아닌데요? 그놈들 면상이 딱 날강도처럼 생겼는데 이 모자도 대충 그냥 쓰네만이 건방지게 삐뚤하게 쓰고는 그 담배질을 뻑뻑 해대면서 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경찰복 또한 이 단추도 안 잠그고 활 다 열어놓고 이 잠독대 같은 배를 훤히 다 드러내놓고 말입니다. 만약 진짜 공무원 경찰이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못하겠죠. 최버춘 조직도 그 가짜 경찰로 분장하고는 날강도 짓을 얼마나 많이 해왔었죠? 이러한 방면에서
트위버 준더 아주 바싹하게 알고 있었으니 말입니다. 멍멍리 쬐나 저놈들이 진짜 경찰이 아니다. 날강도 놈들이다. 트위버 준이 자신이 허리춤에 이 홀스터를 만지려 했었지만 네, 이놈이 권총이 몸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까 버스 정류소에서 이 권총을 빼서 위에 짐안에다가 넣었으니 말입니다. 하지만 이제 일어나서 그 짐을 찾아서 권총을 빼내기에는 턱없이 늦었는데 왜냐면 놈들이 이미 버스 위로 올라와 있으니 말입니다. 자자 다들 두 손 번쩍 들어라. 어나 허락 없이 손을 내리면 이 공무집행방해로 당장에서 쏴버린다 알았니? 네, 이 무식한 날강도 놈들은 어디서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은 들어봤었지만 어느 진짜 경찰이 이것 때문에 사람을 쏴 죽인답니까? 그 자신이 날강도라는 티를 너무나도 팍팍 냈었는데 우리는 이 마약 범죄과에서 나왔다. 오늘 마약 밀수하는 놈들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서 이렇게 찾아온 건데 다들 호주머니에 물건이며 이 가방들을 샅샅이 열어 제껴라. 대신 이 내가 시키는 놈들만 말이다. 경찰과 놈들은 그 제일 앞에 놈들부터 이 한 놈 검사를 하는데 유튜버촌한테까지 척 다가오더니 뭐하니? 빨리 열어보지 않고 라고 희번덕거리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트위버촌이라고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? 어쩔 수 없어서 이 자신이 여행용 가방을 천천히 열어 제끼는데 그러자 이게 뭐라냐? 그 큰 여행용 가방 안에 이 삐까번쩍거리는 달러들이 이 한 가방 꽉 차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뿐만 아니라 이 곁에 멀리젠 앞에도 똑같은 가방이 있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이 경찰은 썩소를 짓더니 이 대놓고 자신이 호주머니에서 흰색 가루를 빼내서는 그 트위버촌이 가방 안에다가 툭 던져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는 깜짝 놀란 것처럼 하면서 이게 뭐야 이게? 이 하얀 게 이게 마약이 아니야? 이 경찰과 놈은 그 버스 안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지가 넣은 마약 가루를 보여주면서 이 명분을 만드는데 내려라 이놈들아 우리 같이 저 서해 한번 가야겠다. 이 경찰과 놈은 다짜고짜 수갑을 꺼내더니 그 트위버춘이 두 손목에다 대고 철컹 하고 채우는데 네 트위버춘 이놈이 암만 머리가 좋다 해도 이러한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냥 대가리를 푹 숙이고는 따라 나서는 수밖에 없었겠는데 하지만 이 경찰관이란 놈은 멀리 쥐엔을 보자마자 침을 개개 흘리면서 이 그녀한테는 수갑도 안 채우고 이 손으로 엉덩이를 꽉꽉 만지면서 앞으로 미는 거였었는데 이 버스에서 다 내리자 이 경찰은 버스기사를 보고 허이 하고 하는데 야 아이가고 뭐하니 우리 오늘 먹잇감을 잡았으니 너네 이제 가도 된다 이거겠는데 이 경찰 한 명이 이 트위버춘한테 총을 겨누며 앞에서 걸어가고 이 다른 경찰은 아예 대놓고 그 머리 쥐엔을 꽉 끌어안으면서 막 지근덕거리며 뒤따라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수백 명이 날강도를 이끄던 트위버춘이 언제 이렇게까지 당해봤었겠습니까? 이 트위버춘은 느끼는데요. 이 두 가방이 거액은 이미 한물 간 거고 목숨만 부지해도 그건 다행이겠는데요. 네, 하지만 트위버춘이 자학업을 진행할 때는 어떠했었죠? 그가 전에 해왔었던 방식대로라면 이 돈을 빼앗은 다음에는 무조건 모조리 쳐 죽여서 입을 틀어 막았었는데 그럼 이 날강도 놈들은 어떨까요? 이 트위버춘과 머리쥐는 이 놈들한테 끌리워서 한 무덤들이 가득한 이 으스스한 곳에까지 도착하였다고 합니다. 네, 이어 이 곳을 한 쭉 훑어보던 트위버춘은 한숨을 푹 하고 내쉬는데 이는 100% 죽이려는구나 라고요. 형씨 그 미안하게 됐수다. 다들 이 밥 한 숟가락 얻어먹자고 이래는 게 아니겠소. 냐? 너무 원만 말고 잘 가오. 그 중에 한 놈이 얘기가 다 끝나자 이 다른 한 놈은 권총을 왼손으로 옮기더니 이 허리 뒤춤에서 시카를 확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트위버춘이 이 수갑을 낀 채로 미친 듯이 웃어대는 거였었는데 야, 나 이 트위버춘이 이제껏 수십 명이 목숨을 빼앗으면서 이 돈을 모았었는데 결국은 내도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게 되네. 근데 어이 너네 나를 죽이기 전에 내 누군가는 알고 죽여라. 내는 광저우시를 주둥 잡았었던 동북 호랑이 팍 강바즈 트위버춘이다 이놈들아. 그러자 뭐? 예. 잘 알겠습니다. 잘 알겠고요. 그러면 이제 칼질 들어가도 되죠? 이 나강도 놈들은 하나도 대수롭지 않아 하는 거였었는데 지가 뭐 전에 어떠한 위대한 놈인지 뭐가 중요합니까? 이 시퍼런 시칼이 이 배꼽을 꿰뚫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오게 되면은 검붉게 변하는 건 다 똑같겠는데
그렇게 나강도 놈이 이 시퍼런 시카를 꽉 거머쥐고 성큼성큼 걸어오는데 쿠드롱 하고 한 여자가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였었는데 제발 이 돈은 다 줄 테니 목숨만 살려주세요. 저 시키는 대로 이 뭐든지 다 할게요. 네, 이는 바로 최버춘이 부인 마오리 쥬엔이었다고 합니다. 어? 그러자 말입니다. 이놈은 담배 한 대를 꼬아 물면서 그 머리 쥬엔이 아래 위를 능청스럽게 훑어보는데 살려달라고 뭐 영 방법이 없는 거 아니다. 우리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는 놈들이 아니다 이쁘나. 너희 우리 두 어르신을 시원하게 함 해주게 되면은 우리 함 제대로 고려해 볼 수는 있다. 예. 그러다 머리 쥬엔은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구면서 옷을 벗어대기 시작하는데 그러자 곁에서 초이버춘은 이를 뿌드득 뿌드득 갈았다고 합니다. 이제 날 죽이고 내 여자는 다치지 말라. 어? 아니면 먼저 날 죽이고 뭘 어쩌든가. 설마 너네 내 앞에서 내 여자를 해먹으려는 거 아니지? 그러자 이 나강도는 하하하 하고 아주 실컷 웃어대는데 정답이다 정답이다야. 니 이제 보니 너 좀 똑똑한 아구나. 바로 너희 앞에서 이 너희 여자를 해먹겠다는 게다. 아니 니 뭐 무슨 광저우시 무슨 무슨 파이 강바즈라며? 그러면 니 어느만큼 센가 한번 보자야. 해봐라. 사실 이때 초이버춘은 이 수갑을 차고 있었기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초이버춘은 이 너무나도 분통하여서 몸까지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하지만 말입니다. 순간 이때 초이버춘이 머릿속에는 또 그 여인이 스쳐갔다고 하는데 네 바로 단재가 말입니다. 만약 이때 이 머리 쥬엔이 아니라 단재였더라면 어떻겠습니까? 전에 두 놈이 아니라 이 여섯 명의 건달들도 그 단재의 상대가 안 됐었는데 단재가 여자라고 방심해 있을 때 이 비수를 확확 날리게 되면 이 두 놈이 모가지를 따는 걸 아주 쉽게 쉽게 할 수도 있었겠는데 하지만 그러한 단재를 초이버춘 이놈이 자기 두 손으로 죽여버렸으니 뭘 한마디 또 있겠습니까? 이 세상에는 이 후회를 만회하는 약은 없으니 말입니다. 마오리 쥬엔이 옷을 한 벌 두 벌 벗는 한편 이 두 나강도 놈들은 그 초이버춘을 나무에다가 이 꽁꽁 매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 여자 덕분에 살게 된 건 잊지 말라. 어? 근데 여기 밤에 멧돼지랑 산짐승들이 그렇게도 많다더라. 그것들이 밥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 원망해서 아이 된다 알았니? 그리고 너 생중계로 우리가 네 여자를 이 철석철석 하는 걸 구경하겠는데 축하한다. 야, 니 좋겠다 야. 이 두 눈 똑바로 뜨고 구경해라 알았나? 하지만 만약 이 자세가 어디가 좀 부족한 데가 있으면 지적을 해줘도 되고 말이다. 어? 하하하. 그 중에 이 한 놈은 이 초이버춘이 귓바망이를 툭툭 건드리면서 비웃어댔다고 하는데 그러자 초이버춘은 갑자기 하늘을 향해서 미안하다 탄지야 내가 잘못했다 라고 소리 지르면서 이 두 눈물까지 주르르 흘렀다고 합니다. 네, 이 악인 중의 악인 초이버춘이 언제 눈물이란 걸 다 흘려나 봤었겠습니까? 이러한 견딜 수 없는 모욕 앞에서 초이버춘은 또 그 탄지를 떠올리면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말이 갑자기 이때 당 하는 총소리가 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진 게 아니겠습니까? 뭐야? 움직이지 마! 움직이면 쏜다! 그 나강도 놈들이 이 허리 뒤춤에서 권총을 꺼내기도 전에 한 여자의 앳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었는데 그러다 초이버춘은 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쪽으로 바라보니 네 그것은 바로 마오리 쥬엔이었다고 합니다. 마오리 쥬엔은 이 놈들이 신경이 그 초이버춘한테 쏠리자 옷을 벗다 말고 그 가방으로 달려가서 권총을 빼던 거였었는데 그리고 하늘 향해 탕 하고 경고 사격을 날린 뒤에 그 두 나강도 놈들을 조준하였다고 합니다. 그 권총이 농대도 권총 있었니? 아니 니네 대체 뭐야? 그 두 나강도 놈은 이 휘둥그레해서 두 손을 반짝 쳐들고 있는데 네 매번마다 초이버춘이 위험해지면 이 단지를 떠올릴 때 저번에는 리란이 요번에는 마오리 쥬엔이 구해주게 되는데 이는 하늘에 올라간 단지가 아직도 그 초이버춘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거였을까요? 이 혼자서 이 낑낑거리면서 그 묵담한 밧줄을 풀어낸 초이버춘은 이 얼른 달려가서 마오리 쥬엔이 권총을 받아들었다고 합니다. 하하하! 어떠야? 이 사람이 일이란 게 이렇게도 모르는 게다. 아니 불과 1분도 안 돼서 우리네 신세가 확 뒤바뀌었네? 그러면 이제는 어찌게? 그러자 이 두 나강도 놈은 쓴 웃음을 짓는데 이 강호 바닥에서 살아가면서 죽음 같은 걸 무서워할 줄 알았니? 야 뭐하니? 어서 쏴라!
이 두 날강도 놈들은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초이버 준을 쏘아보면서 쏘라고 하는 거였었는데 어쭈 이것들을 봐라. 사실은 말입니다. 이놈들이 무릎 꿇고 이 살려달라고 빌게 되면 당장에서 쏴버렸을 텐데 이렇게도 당당하게 나온다고? 초이 바오춘은 이 두 놈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요. 바오춘아 그러지 마. 이제 우리 조용하게 살아가려고 약속했잖니? 근데 이곳에서 살인사건을 또 만들어내게 되면은 우리 어떻게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게. 그러지 말고 우리 저놈들을 경찰서에 넘기자. 이곳이 경찰서 서장은 전에 우리랑 이웃집이어서 면목을 아주 잘 알고 있거든? 그러자 초이 바오춘은 잠깐 망설이더니 머리를 끄덕끄덕였다고 합니다. 만약 예전에 초이 바오춘이었었으면 이 다짜고짜 방아쇠부터 당겼겠는데 한번 경찰서에 잡혀간 뒤부터는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이어 초이 바오춘은 이 놈들이 몸에 권총 두 자루를 빼앗아내고 또 자신이 손에 잠겨있던 수갑으로 그 두 놈을 한 대 잠궜다고 합니다. 자 가자 경찰서로. 그러면 놈들을 이 경찰서로 끌고 간 초이 바오춘은 무사할까요? 전에 제가 초이 바오춘이 우연하게 경찰에 잡혀서 총살받는다고 했었는데 요번이 그 우연이 아닐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지!